귀환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분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설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셔가지고 야, 참 목사님 잘 오셨다. 근데 다음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지난주 너무 은혜 받는데 똑같은 말씀 하셔가지고 실망하러 돌아갔습니다. 아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다.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또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안 되겠다, 목사님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지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3주간 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뭘 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착한 거 없다고, 설교를 또 하나도 안 달라지니까 달라질 때까지 계속 같은 설교를 할 거라고. 제가 같은 설교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올 셋째 주일 우리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66년 동안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심을 생각할 때 첫째도 감사하여, 둘째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교계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들, 또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또 귀하게 살아가시는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침례교 목사님도 계시고 성결교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를 가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순복음입니다. 간판만 장로교고 간판만 침례교고 간판만 감리교인데 들어가 보면 다 순복음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순복음교회가 돼야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복음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 부흥의 본이 되었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다섯 명으로 출발했던 우리 순복음교회가 50년 만에 78만 명,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목사님께서, 올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제 2기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2년 후에 우리가 20개 지성전을 독립시켜서 33만 명이 우리 본교회에서 독립되어 나가므로 본교는 45만 명으로 줄고 각 교회가 다 흩어져서 각 지역을 섬기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그동안에 계속 부흥해서 코로나 3년 지났지만은 이제 45만 명에서 59만 명까지 회복됐으니까 할렐루야. 곧 60만, 70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냐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문제 속에서 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에도 약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코로나가 휩쓸고 가니까 너도 나도 다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지금 뭐 코로나 걸리나거나 이제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제 마스크 다 풀고 병원에서도 이제 마스크 안 해도 된다고까지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근데 아직도 코로나는 있습니다. 코로나 있는데 이제는 지나갔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코로나가 뭐 났다고 그냥 얼마나 정부에서 난리를 하는지. 이 큰 교회 19명만 예배드려라. 아니 가장 과학적이라면서 가장 비과학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의 좌석의 5%를 예배드려라, 10%를 예배드려라, 그건 이해해요. 100명 교회도 19석, 1000명 교회도 19석, 만석 성도도 19석, 나가보면 지하철은 10,000원. 이게 모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뭐 지나간 옛날을 다시 돌이켜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 시기를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도 너무나 약합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이런 생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졌느냐? 다 죄의 결과로 다 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죄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약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고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환경은 저주가 뒤덮어서 절망받는 환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언제나 죄가 우리를, 육신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듭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7절 18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이 죄가 내가 원치 않는 자를 자꾸 나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더니 인터넷 도박.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갖고 막 많은 돈을 다 도박에 날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인터넷에 아예 손대지 말고 다 차단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희한한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5만 원만 투자하면 50만 원 드립니다. 다음 아래 링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뭐뭐로 눌렀다가는 내 정보가 다 나가고
인터넷 뱅킹하는 사람들은 은행 잔고가 다 털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또 인터넷 게임이라는 걸 하다가 거기서 돈을 잃고 돈을 그래서 꾸다가 훔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도박에서 부자 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래요. 다 망했죠. 다 망했어요. 마귀가 그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박, 마약, 동성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러한 죄욕으로부터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 부름을 받아서 옆에서 날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서 우리들의 보혜사로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친구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천국을 가시면서 나랑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날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원하면 성령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줘서 죄악사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다 못해 쓰러질 때 성령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도와달라 해도 사람들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도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딱 일주일만 쓰고 드릴 테니까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돕는 것은 그렇게 내가 누구에게 그런 돈도 없지만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그 돈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것은 못 받아 생각하라고 빌려주면 돼요. 뭐 차용증 하나 무슨 증 써도 소용없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하루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사,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여기 차용증이 여기 있네. 이만큼 주셨어. 이만큼이요. 놀라지 마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176억.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연락해봤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차용증을 주셨는데 그 돈 언제 갚으실 것입니까? 아이고, 차용증을 써기 전에 나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지을 때 어려울 때 그냥 목사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차용증을 받아 놀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써준 거지 진짜로 돈을 갚으려고 쓴 건 아니에요. 어이, 뭐. 야,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만
제가 지금도 가끔 그분도 만나면 저분은 54억, 저분은 3억.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자 빚을 다 탕감해드리자, 평생 그분 얼굴 보고 매덕매덕 했다가는 내 마음 하나 아프겠다, 빚을 탕감해드렸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빌릴 때하고 빌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시지 돈을 빌려주는 거는 하지 마세요. 도와주면 돼요.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라면 한 박스 사다 드리면 되고, 나 그러면 도와주면 돼. 도와주고 잊어버리면 돼. 도와주고 나서 또 다 기록해라. 매달 며칠 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고 잊어버리시면 돼.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사람이 도와줘야 돼. 도우신하니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신다. 지금 시간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든 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죄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또 결혼을 하려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 결혼해서 애 하나 나면 1억 주고 둘 나면 2억 주고 셋 나면 집 줍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한 6, 7년 만에 이번 정부에서 그 권익위원회에서 앙케트 조사하고 있어요. 다 들어가서 무조건 찬성 다 누르세요. 그냥. 젊은이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왜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애를 낳으려 그래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니까, 뭐 독일 같은 데서는 애를 낳으면 3년간 육아휴직을 주고 18살 때까지 모든 아이의 공부하는 비용 다 나라에서 다 대주니까,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가면 전액 다 장학생이에요. 독일에는 대학 다닐 때 대학 돈 없고 많네요. 나라가 다 장학생을 빌려주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 자리가 많기 때문에 정말 공부할 사람들만 대학 가고, 우리나라처럼 너무나도 다 가지 않고 갈 사람들만 가고요. 대학은 소수가 갑니다. 나라에서 다 대줘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었고, 한 2년 정도 육아휴직 주고 그 다음에 애를 한 둘 낳으면 집 한 채씩 주면 그래도 결혼할 마음 생겨서 하고 애 낳을 마음 생겨서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면 또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을 도우시는 기도의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오늘 이 밤에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해서 방언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기도는 5분, 10분 기도하기가 힘들지만,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도 방언으로 계속 또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남에게 마음을 달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대신해 탄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상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응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속한 응답을 함께 해주셔서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서 간구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해서 기도할 때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속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의 축복과 기도 능력을 붙잡으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잡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의심차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허명한 사람 물러가고 성령의 은혜에 가면서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